최근에 그 유튜브 쇼츠 하는 분들이 예전만큼 조회수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알고리즘이 바뀌고 있나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올해 초까지는 임시적인 알고리즘을 쓰고 있었던 거로 보였고요. 그리고 또 쇼츠가 오픈형 컨텐츠다 보니까 기존 미드폼 알고리즘하고 동일하게 갈 수가 없었어요. 급히 만든 거라 알고리즘 연동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 알고리즘은 클릭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저가 컨텐츠의 썸네일을 보고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 아니면 관심이 들어서 클릭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유저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상관없이 유튜브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타겟팅 능력이. 근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동안 쇼츠에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쇼츠 영상 트래픽이 있을 때그 밑에 그 관련 검색어, 이 유저들이 검색하고 들어온 검색어 그 제목 혹시 보셨어요? 내 컨텐츠가 꽃 같은 거를 다루고 있는데 네. 손흥민 나오고요, 검색어에. 아. 예, 막 연예인들 이름 나오고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이슈의 트래픽을 밀어주니까 그 정도로 그런 쿼리가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온 유저한테 과거에는 반랜덤식으로까지 노출을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알고리즘이 지금 변한 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지금 정상화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지난 일반 그 미드폼 영상의 알고리즘은 그동안 10년 이상 운영되던 애드센스 기반으로 유저 타겟팅하는 기술로 만들어진 거였는데 갑자기 쇼츠를 열었더니 막 트래픽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쓰던 그런 알고리즘으로 적용된 게 아니거든요. 급히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그것도 쇼츠 수를 확보했어야 됐어요. 틱톡이 밀린 다음에 유저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엔 편하게 접근해 주거든요.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해주다 보니까 영상 올라오는 대로 시원하게 툭툭 밀어준 거죠. 우리는 쇼츠 하면은 쇼츠 피드만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거를 노출할 수 있는 지면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바일에서 지금 보시면 미드폼 2개 나오고 쇼츠 4개 나오고 이렇게 쇼츠랑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이거 클릭이 있더라 없더라 라는 계산이 미드폼 계산하고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가 클릭이 많은 점수를 가질수록 쇼츠 피드에 더 밀어주는 게된 거예요. 쇼츠도 이제 클릭률이 되게 중요하다. 클릭한 사람은 볼 확률이 높아요. 왜? 제목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간 이탈이 잘안 나가요. 즉, 이 말은 이제는 이탈 점수도 크게 안 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탈 점수하고 시청 지속 시간을 해서 무한루프를 계산해서 이 점수만 높으면 갔는데 지금은 추천했을 때 CTR 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쇼츠를 팝업처럼 피드에서 테스트하던 시절에는 이 사람이 진짜 이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한번 볼까 하고 보는 건지 이 사람이 관심사로 들어간 게 아닌데 이 정도면 봐줄 만해 이런 얘기도 있네 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관심사인지 아닌지를 데이터에다 기록을 해서 이분이 이거를 잘 봤어 통계를 내지만 신기해서 보는 거는 관심사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계속 신기할 순 없으니까. 그런데 쇼츠가 썸네일처럼 바뀐 순간에는 관심사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이 추천이 떠주면 얘를 클릭하면 그 우리가 미드폼하고 똑같이 이 사람이 이 다섯 개 중에 여기에 관심이 있네. 이 사람은 들어가서 이탈 안 하겠죠. 들어가서 대신에 무슨 점수를 보냐면 시청 지속 시간이 끝까지 봤냐. 근데 그걸 한번더 돌려봤냐. 한번더 돌려봤냐는 점수를 매길 건데 이제 무한 루프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즉 썸네일 클릭 점수가 많이 올라가서 이탈 점수하고 무한루프 점수를 깎은 것 같아요. 그 통합 점수를. 쇼츠 피드보다 지금은 노출 클릭률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전에는 탐색기에다가 쇼츠를 노출시킬 영역이 많지 않았으니까 쇼츠가 막 올라오면 열어주긴 열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지면에다가 올려줄 게 별로 없고 자기들이 썸네일 설정하기도 안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그때 CTR은 랜덤이었거든요. 왜냐면 유튜브가 랜덤으로 만들 쇼츠 그때 탐색기에서 CTR 안 좋은 거는 유튜브 탓이었어요. 네가 왜 랜덤에서 그걸 뽑아줘? 하필은 왜 그중에서 이걸 뽑았니라고 그 시기에는 그 점수를 높게 못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노출량은 1% 정도밖에 안 됐고요. 쇼츠 피드가 99%였어요, 그때는. 이제는 쇼츠 썸네일을 보여주는 지면이 많이 생겼고 모바일도 많이 확보됐으니 여러분이 쇼츠를 올리면 내가 노출시킬 지면에 먼저 올리고
그리고 쇼츠 피드에 노출시키는 걸 그때보다 10분의 1 정도 내려놓고 그때처럼 랜덤으로 계산 안 하겠어. 이제 우리 어느 정도 알고리즘 다듬어졌거든. 나 네 거 사람들이 클릭하나 안 하나 볼 거야. 이게 된 거예요. 뭐랑 비교해보냐. 같이 노출시키는 모바일에서는 네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진 거랑 그리고 PC에서는 이렇게 다섯 덩어리로 나눠진 거 중에 어떤 게 더 CTR이 높은지 노출 대비 클릭률 계산하고 쇼츠피드 10분의 1로 줄어서 노출시킨 거에 이탈률, 시청지속시간을 더한 계산 방법으로 푸니까 앞에서 과거에는 쫙 올려주던 게 지금은 이렇게 지금 점수 보고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쇼츠 노출량이 10분의 1로 준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CTR 계산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점수, CTR 좋네? 이탈률도 적네? 뭐 하네? 그럼 한번 이렇게 갖다 쉬어요. 요즘 그래프 다 이래요. 이렇게. 또 이렇게 갖다 쉬었다가, 이렇게 갖다 쉬었다가. 요거요. 지금 관심사 범위로 던지거든요. 그래서 쉬었다가 하다가 쭉 괜찮아. 괜찮으면 그 다음에 쭉 밀어주고요. 아닌 사람은 그냥 그때부터 이제 숨이 끊긴 거예요. 한마디로 첫 화면의 이 이미지와 문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 얘기가 네.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니세요? 긴 영상, 롱폼도 네. 똑같이 왔나요? 네. 그 얘기예요. 리드폼의 제목 되게 중요하잖아요, 검색이. 그러면 쇼츠도 이제 제목까지도 알고리즘에 탔다는 거죠. 그래서 쇼츠의 제목 대충 짓거나 설명글 안 넣으신 분 정말 많거든요. 즉, 썸네일 신경 안 쓰고 설명글 안 넣고 태그. 태그까지. 안 집어넣으니까 안 나가는 거죠. 지금 그냥 리드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쇼츠 알고리즘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쇼츠 알고리즘이 미드폼 알고리즘과 거의 같아졌으니 아 미드폼 하듯이 쇼츠를 신경 쓰시면 네. 아 좋은 정보네요. 네. 이거 네, 그러니까 좀 지나서 유튜브가 썸네일을 따로 설정할 수 있게 지금 미드폼처럼 따로 업로드할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방법에서 이제 최적화 테스트를 하는 게 맞겠다 싶은 네. 거죠.